1번. 자, 방송의 기능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파의 시소성 때문에 공공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전파는 시소하잖아. 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정답은 공공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물론 이제 오락성도 필요하고 정보성도 필요하고 속보성도 필요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공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성, 공익성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방송,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매스 미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미디어하고 좀 다르죠. 요 매스라는 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다. 여기는 대상은 여기는 특정 다수다. 이렇게 좀 대상도 다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동시성인데 여기는 어떤 시간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이 브로드캐스팅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 매스 미디어라면은, 자, 인터넷 미디어는 유튜브를 매개체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 여기는 이제 뭐 KBS라든가 여기는 뭐 유튜브. 자,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방송은 매스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은 좋겠어요. 물론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비교하려면은 굉장히 많지. 여기는 이제 일방향성인가요? 여기는 방향성도 한번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뭐야? 양방향성이 되겠지.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런 좀 특징적인 게 차이가 있다. 자, 정답은 이제 공공성이다. 자, 2번. 다음 중 전송 매체에 따른 디지털 방송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지상파, 그죠? 그 다음에 케이블, 위성, IP. 자, 요런 것들이, 예, 뭐예요? 전통적인 매체다. 이게 매체야, 매체. 전 디지털 방송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종합 디지털 방송은, 그거는 그냥 ISDN이 있다면 방송에서는 ISDB. 통신에서는 종합정보통신망이라면은 방송은 종합, 뭐예요? 종합정보 방송망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 정답은 3번이다. 3번. 다음 중 방송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방송국. 그러면은, 연주소. 플러스 송신소. 여기 연주소는 KB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방송국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막 그러잖아. 자, 방송국의 정의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전파법에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이다. 그래서 얘는 카테고리는 무선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선국. 그래서 이거는 전파법의 규정을 받게야 되겠지. 자,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KBS나 이런 데서 가산점을 무선 설비 여기만 가산점을 줬다가 방송이 이제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정보 처리도 주고 정보 통신도 주고 그 다음에 전기 기사까지 줬어. 확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전통적인 이제 지상파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디로? IP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추가가 된 거다. 전기까지는 왜 준 거냐?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IDC 센터라고 있지, 여러분들이. IDC 센터가 뭐예요? 서버들이 들어있는 호텔 얘기하는 거야. 그 서버 호텔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 자, 4번. 다음 중 방송 관련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송 설비는 제작, 편집, 송출, 수신, 네, 이게 4대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방송국은 연조소와 송신소가 합쳐져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렇죠? 3번, 연조소와 송신소 간에 다른 장소에 송신소가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때 연조소와 송신소 간의 링크를 STL, 그래서 스튜디오 트랜스미터 링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STL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마이크로로도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광으로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4번 전파란 3000기가 정답은 4번이 답이다. 옳지 않은 거니까 까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일반적으로 방송국 등의 스튜디오를 내려다볼 수 있게 설치되며 영상 전환 카메라 조정, 조명, 음향 조정 등을 수행하는 곳을 뭐라 그러냐? 바로 뉴스 부조 이렇게 얘기하지. 드라마 부조 이 얘들이 이제 주조로 이렇게 오는 거야. 주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송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야? 바로 프로그램을 송출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는 거야. 자, 정답은 뭡니까? 바로 부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되겠지? 부조정실. 그냥 부조라 그래요. 6번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송출 모니터링 그럼 뭐야? 그럼 주조야 주조.
주종. 정답은 2번. 7번. 다음 중 TV 부조 임무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각종 드라마, 교양, 스포츠, 뉴스 등의 TV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녹화하거나 생방송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맞죠? 2번.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정확한 시간 관리, 최상의 품질 상태 유지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맞죠? 3번. 부조정실의 통상적인 기술 스텝, 그러니까 방송 기술진 얘기하는 거죠. 네, 바로 그 기술 감독, 비디오 엔지니어, 오디오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 맞죠. 4번. 방송 프로그램 신호에 부과되어 송출되는 부가 정보에 대한 제어 및 조정, 관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송출에 관련된 거잖아. 여기로 와야지. 정답은 4번이 답이다. 8번. 다음 중 방송 프로그램을 중계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성할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구축 또는 구성할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뭡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의도하고 관악산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가 여의도면은 관악산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1번. 마이크레이브 중계망인 경우 연주소와 여의도 연주소와 관악산 송신소 간의 가시거리 확보 가능 여부. 마이크레이브로 만약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레이브 라인 오브 사이트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1번은 맞다. 2번. 중계소의 중계망은 해당 지역 생활권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TV 전파는 수평면 내 부재앙성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제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의 전파가 골고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2번이 틀렸다. 3번. 온에어 중계 모국은 가능한 송신소 또는 기관 송신소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거나 그럴 경우 간이국도 가능한지 여부. 그렇죠? 우회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4번. 온에어 중계 시 수신 전개 강도가 방송 중계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혼신 유무.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혼신이잖아. 혼신. 그리고 이제 음영지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계기를 사용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음영지역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뭐 산 때문에 생기는 음영지역도 있지만 높은 건물이 만들어져 갖고 생기는 음영지역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롯데타워라든가 그런 게 딱 들어서면은 롯데타워가 관악산 쪽에 어떤 전파 통로를 막지. 그러면은 중계기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음영지역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아파트 건설업체가 중계기를 다 설치해 줘야 돼. 보상까지 다 해줘야 돼. 응?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정답은 2번이다. 9번.
자, 내용의 해설 및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줄거리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해설을 나레이션이라 그러죠. 나레이션. 10번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사 녹음이나 효과 음악 등을 재녹음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이거를 따빙이라 그러지. 따빙. 뭐 너무 쉬워서 얘기할 거 없다.